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냉정하게 따지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73년도에 베트남이 멸망한 과정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베트남이 멸망할 때의 상황보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더 엄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래식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백전백승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겁니다. 그 핵무기 개발 누구 돈으로 했습니까? 우리 돈으로 했습니다. 우리 통찰력이 없는 대통령들이 갖다 바친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 핵무기를 지금 우리한테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짓 안 해야 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국빈 방문은요, 외교 행사의 국빈 방문, 공식 방문, 공식 실무 방문, 실무 방문, 개인 방문 다섯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문재인, 박근혜, 전두환 국빈 방문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의미가 없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국빈 방문을 받으면서 상하 양원에서 연설을 하고 오늘 오전에 뉴스 들었습니까? 여러분, 전술 핵무기를 우리하고 핵 공유를 하겠다고 구체화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통일 이후에도 꼭 필요한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체제를 우리 손으로 이제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멀쩡한 또는 무관심한 방관하는 분들에게 이것을 계몽하고 이것을 권유하는 것이 자유마을운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미래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한 다음에 모든 조치를 후회하면서 했습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나라를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거시고, 우리 대구, 저도 여 집이 경주입니다. 우리 경북, 대구 시민들이 애국정신을 똘똘 뭉쳐서 이번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많은 인원들이 나오시기 바랍니다.